안녕하세요, 히카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성과 영상만 찍고 있는 저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자니 슬슬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를 찍을 수 있는 악곡이 몇 곡 안 남아 하루에 하나 찍을까 말까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고 퍼펙트 못 쳤을 때 스트레스도 점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탈탈 털린 멘탈을 치유하고자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을 가봤습니다. 이번에 본 영화는 뱅드림 필름 라이브 세컨드 스테이지입니다. 이 영화는 매일 특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주차는 베이스 기타 라인이 되었네요. 아, 참고로 라스는 베이스 기타가 없어서 마스킹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요새 영화값이 나날이 오르는 상황이라 한번 보는데 기본 11,000원은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11,000원을 그대로 쓰지 않고 한 좌석당 2,000원으로 영화를 볼까 합니다. 마침 메가박스에서 마음백신 영화 관람이라고 해서 매주마다 6,000원을 할인하고 있고 조조 영화로 맞춰서 추가로 3,000원을 할인받았네요. 총 4,000원으로 두 좌석을 예매했습니다. 마침 같은 지역의 애니플러스샵에서 특전도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것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전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현재 오미크론 병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야외 고글이 있기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영화를 본 후 특전에 전부 챙겨서 집에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관람을 마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이 장르를 중간에 접었는지 후회가 될 정도로 앵콜까지 정말 재미있게 보았네요. 그럼 지금부터 특전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샵에서 얻은 보컬 캐릭터 스티커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뒷면 그대로 가져와서 아직 보지도 않았네요. 스티커는 모르포니카 마시로와 로젤리아 유키나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영화관에서 얻은 캐릭터 일러스트 카드를 개봉하겠습니다. 사실 F샵에서 주는 특전은 직원이 중복 확인을 먼저 하고 줬기 때문에 걱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건 정말 위에서부터 줬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길 정말 진심으로 빌어야 합니다. 뭐가 나오든 상관은 없지만 중복만 안 떴으면 좋겠어요. 첫 장은 파스텔 파레츠의 치사토가 나왔습니다. 이제 뒷장에서 치사토 빼고 다른 카드가 나오면 됩니다. 아니, 두 장인데 이게 중복이 걸린다고? 참고로 두 장에서 같은 카드가 나올 확률은 약 2.04%입니다. 설마 했는데 특전을 중복으로 받았네요. 이건 나중에 교환을 해서 다른 카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고 특전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을 계산해보면 예매비 4,000원과 버스원비 2,500원에서 특전 한 묶음을 3,250원에 얻었네요. 개이득입니다. 정말 힐링하다 오게 되어 기분은 좋습니다. 특전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들아, 큰 거 또 온다.